안녕하세요. 패치인 패플래너 윤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공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기 때 얼굴을 보고, 과연 이 견종이 뭔지 알아맞추실 수 있을지, 뭐, 웰시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치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견종은 16세기경에 프랑스에 반입이 되어서 왕실과 여자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 사이에서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다고 하는 견종인데요. 일단은 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스페니얼계의 체형, 견종의 체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 털로 봐서는 이제 북방 쪽 스피츠 계열의 견종이 이제 믹스가 된 견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애기 이렇게 큰 귀, 큰 귀와 아치형으로 생긴 얼굴, 그리고 얼굴 쪽은 이렇게 털이 조금 짧은 편이고요. 몸 쪽은 이렇게 긴 털로 덮여 있는 요 견종. 바로,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인사하세요. 빠삐용.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얌전해요. 저를 이렇게 꼭 잡고 있어요, 손으로. 예쁘니. 자. 이제 우리 빠삐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몸쪽 이렇게 피모는 긴 털로 덮여 있는데 이중모는 아니고 그냥 긴 털로만 덮여 있는 장모종인 일중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아가라서 이쪽 귀쪽 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지 않았는데 귀털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나중에 커서 자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쪽 라인에 이렇게 흰 털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빠삐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빠삐용의 성격 같은 경우는요, 되게 용감하고요. 그리고 운동하고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을 되게 잘 따르고, 더 다른 동물들과도 뭐 서스름 없이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너무 총명하고 너무 쾌활해서 조금 이제 정신 사납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반려 견주님들께서 조금 흥분도를 가라앉혀주면서 잘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들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기를 바라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나를 놓지 마세요 하고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딱히 타고난 막 질병도 많지 않고요. 더위에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에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부들부들 떨고 있대요.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니까 추위에는 따뜻한 옷을 입히신다든지 난방을 잘해서 우리 아이 춥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빠삐용 같은 경우에는 4kg에서 4.5kg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크는 게 정상 체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로는 한 20cm에서 30cm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와와나 완전 이렇게 작은 초소형견 애들만큼 많이 작은 견종은 아니니까 그 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털 빠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중모, 장모종 애들보다는 좀 덜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푸들이나 뭐 비숑프리제만큼 털이 안 빠지지는 않는다고 하니 털 빠짐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털 빠짐이 심하고 만두한 견종은 아니겠지만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나비처럼 이렇게 휘날리는 이렇게 긴 털, 나비 모양의 귀를 자랑하고 너무너무 영리하고 똑똑하고 주인에게 정말 많은 애정도를 갖고 있는 우리 빠삐용을 찾고 계시거나 우리 빠삐용 분양이 궁금하시거나 우리 빠삐용을 꼭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펫제이로 꼭 문의 주시고요. 펫제이에 문의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빠삐용 인사!